아, 이거 안 볶았네? 우리 이것도 안 볶고 저것도 안 썰었네요? 네. 네. 잠깐만. 최종 세상 행복하다고. 오늘 채팅창 없어요? T1 사무국에서 채팅창 관리를 안 하셔서 저는 빡세게 하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기쁘기 때문에. 딱히 뭐 멘트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영상에서 앞에 소개시켜 드렸고 며칠 전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게스트 뭐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와 함께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치마는 해 맞나요? 태어나서? 네, 앞치마 고수입니다. 앞치마 고수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페이커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저는 T1의 페이커입니다. 페이커! 완전 미친 페이커! 완전 크리! 마트로 빨리 써줘! 안 돼! 불 좀 꺼줄래? 이거 말고는 사실 딱히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T1의 페이커입니다 하면 자기소개 끝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떨린다. 오 씨,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떨리는데? 오늘 진짜 개탄 날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본인 의지인가요? 혹시 뭔가 협박을 받았다면 당근을 흔들어 달라고. 아, 당근 거기 있긴 한데 네. 이거 본인의 의지 맞습니까? 저는 네,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고요. 네. 네. 또 제가 승우 아빠님 네. 영상을 많이 최근에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인가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최근에 그 제가 계란말이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걸 승우 아빠님 영상 보고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뭔가 도움이 됐나요? 제가 만드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아, 평소에 보셨다고 하더라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뭔가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영상이 있었나요? 제가 처음에 그 T1 사옥에 미팅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그 콜라랑 라면 만들어 드시는 분이냐고 첫 대화였어요. 그게 딱 만났을 때 처음 혹시 그 콜라랑 라면 만들어 드시는 분이냐 그래가지고 와씨 내가 콜라랑 라면을 만들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예전에 SKT T1 시절에 그때도 한번 요리 만드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생신이셨나? 제 생신이었습니다. 아, 자기 생일. 네. 직접? 네. 셀프로? 그래서, 네, 제가 알겠습니다. 셀프로 만들어 먹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 그, 저희 촬영팀분들이 와서. 맞아요. 드셨어요. 네, 드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PD님이 네. 굉장히 뒤에서 악담을 하셨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 김치찌개 제 앞에서는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죠? 갑자기 그죠? 어느 날 네. 재환이가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사방에다가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김치 국맛이 난다고 네 아 이대로 괜찮은가 그때부터 요리 연습을 더더욱 안 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미팅을 할 때 어떤 요리를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은 뭔가 색다른 거를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 이제 미팅 때 제안해 주셨던 건 파워에이드 라면인데 아 네 갑자기 파워에이드 라면 뭐예요? 어땠어?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파워에이드 라면은 누군가가 네. 꼭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에서 올라가면은 약간 여러 가지 네. 그 여파가 커질 수 있기 아, 때문에 사회적 사회적인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네.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파워에이드 라면 선 넘는 거 아닌가. 오늘은 그래서 뭘 만드냐면 비빔밥 와플을 만들 거예요. 비빔밥 와플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아마 만들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요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개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 아, 어느 국가에서 개발된 건가요? 한국이요. 누가 개발한 거? 심지어 전주예요. 아. 비빔밥의 성지인 전주에서 태어난 녀석이에요. 한번 뭐 만들어 볼까요, 그럼? 네. 그래서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즉석밥을 하나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거를 거기도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제 밥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꺼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한번 돌려가지고 따뜻할 거예요. 진짜네. 네. 일단 요거 양념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미리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쵸? 저는 할게 없어요. 할게 없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 계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아. 인력 낭비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이런 노잼인데? 이런 노잼이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너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좀 있다가 이제 노잼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요? 저, 그, 뭐 같아요? 거. 맞춰보세요. 엿 같아요. 엿 같다고요? 네. 물엿이에요. 네. 네. 엿 맞고요. 그래서 밥이 다 섞였으면은 그걸 한번 이제 그 위에 뜨거운 거 만지지 마시고. 네. 어떻게 드는 거예요? 그거요? 저도 잘 몰라요. 요거 이 철로 된 부분을 만지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네. 베이커 선수 화상 입었다고 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진짜. 혹시라도 데일 것 같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 대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펼쳐가지고 쭉 넣으시면 돼요. 네. 밥을 다 넣어요? 다 넣어요, 그거. 다 들어가요. 이게 제가. 다 들어간 거? 네, 다 들어갑니다. 저 데일 것 같아요. 데일 것 같다고요? 네, 빨리 데워주세요. 잠깐만, 이거 왜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아, 진심. 아니, 아니, 진심 아니었죠? 아니, 아니, 아니.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으시면 돼요. 네. 그거 된 거예요. 지금 상태로 12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만들 게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이거든요. 요걸 이제 제육볶음을 만들 거예요. 고추장, 고춧가루. 네. 예전에 한번 이재환 선수가 와가지고 제육볶음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맛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레시피를 대개조를 했어요, 지금. 그때 오셨던 스태프분들이 절반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뭔가 충격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대로 된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불 좀 켜줄래? 켜셨어요? 아, 예. 아, 네. 켰습니다. 네. 하도 꺼대가지고 네. 켜는 게 더 좋아요. 불 좀 켜줄래 CF 찍으셨었잖아요. 네. 그거 본인이 본인 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저는 안 봤죠. 안 봤어요? 네, 안 보는데 네. 이게 슬금슬금 보이더라고요. 그죠, 보일 수밖에 없죠. 이놈이 자꾸 보여가지고 네. 보는데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다들 또, 좋아해 주시니까. 어, 네. 스스로 뭐 오글거리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오글거리긴 하죠. 오글거리긴 네. 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거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해야 돼요. 이거 기름은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안 넣어요. 왜냐하면 삼겹살에서 알아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구워질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잘 하고 기름은 계세요. 왜 있는 거예요? 기름은 왜 있냐고요? 어디에 기름 있죠? 식용유가 여기 있네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아... 잊어버리기로 합시다. 어, 냄새. 무슨 냄새나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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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놔두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군요. 빨리 해드릴게요. 내가 뭔가 먹을 걸 챙겨놨어야 했어. 삼겹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 네. 페이커가 좋아하는 삼겹살은 대패 삼겹살이에요? 아니면 생삼겹살 굵은 거예요? 아니면 통삼겹살? 저는 굵은 거를 더 좋아합니다. 굵은 거? 네. 아, 생삼겹살도 좋아하시는구나. 피디님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인생에 이 기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 지금 대패를 준비하게 했었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오돌뼈는 대거 안 하나요? 오돌뼈 안 좋아해요? 원래 오돌뼈는 괜찮은데 네. 밥에 들어가는 그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면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 뭔가 잘 어울림이 없을 수도 있다.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서 오돌뼈. 아, 따로 놓을 수 있어서. 아, 그거는 오돌뼈가 있는 부분을 버리세요. 버리라고요? 아, 그냥 옆으로 치워놓으세요. 네, 불 졸일게요. 아, 그럼 제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근데 저는 아깝기 때문에 그냥 먹을게요. 아까운 건 제가 먹을게요. 오돌뼈는 제가 100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옆으로 그냥 버리세요. 오돌뼈가 없는 고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돌뼈 때문에 삼겹살을 버리는 것은 모욕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서 왜 자꾸 뭐 잘라낸다 뭔다 그래요? 오돌뼈는 안 드세요? 이거 이쯤 넣을까요? 이거? 구워졌는데? 어? 말을 빨리 돌리는데? 핑퐁이 굉장하네요. 어그로 핑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넣으시면 돼요. 네. 네. 여기 담겨가지고 살짝 식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거 와플을 좀 살펴볼 건데 안 됐으면 망했네. 내 건 안 됐는데? 왜지? 잠깐만. 어? 두 개가 꺼져 있었네, 내 건. 와, 이거 근데 되네, 이게.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 아, 이거 안 볶았네? 우리 이것도 안 볶고 저것도 안 썰었네요. 네.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지금 완전 서순이 지금 거꾸로 됐는데. 멀티태스킹이 혹시. 안 돼요, 지금. 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굉장히 쫄았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네. 당근하고 양배추거든요? 이걸 자를 건데, 사실 이거를 먼저 다 잘라놨었어요, 제가. 왜냐면 손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칼질을 해보셨다고 해가지고, 잘라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자를 거예요. 근데 사실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죠?
저기요. 저기요. 해도 괜찮아요? 아, 해볼게요, 근데. 괜찮아요? 네, 이거 네. 저같이 두 번밖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계실 테니까. 네, 뭐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근은 길쭉하게 채를 썰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굴러다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서리를 여기 이제 네, 잘라가지고 옆으로. 하나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아래로 평평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페이커 이상현 선수가 당근을 자르는 모습을 보시고 계세요. 이거 그 앞으로 10년 동안 못 볼 거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페이커의 당근 자르는 장면 클로즈업. 잘렸죠? 이거 마지막 거 쓸 때는 어떻게 써요? 그냥 써면 돼요? 마지막 거 쓸 때는 그냥 저는 먹어요. 아... 진짜로. 왜냐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거 원래 야채를 볶고 투명한 기름에다가 돼지고기를 볶았어야 되는데 맞네. 원래 그 순서인데 제가 뇌절을 해가지고 맞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기름을 살짝 넣고 밑에 불이 있죠? 불... 네, 후라이팬만으로는 네, 볶아지지 않으니까요. 불 좀 켜줄래? 네. 해 먹었던 게 뭐가 있나요? 김치찌개를 해봤고요. 김치찌개요? 그리고 라면을 해봤고요. 네. 전자레인지에 참치마요 김밥 해봤고요. 전자레인지에 참치마요 김밥을 해봤어요? 네. 그런 레시피는 대체 어디서 보는 거죠? 유튜브에 있나요? 그거는 그냥 뒤에 써있어요. 참치마요 김밥 사면은. 아. 삼각김밥. 아, 삼각김밥. 네. 햄 구워 먹어봤고 네. 계란말이 아까 해봤고 계란말이도 해봤고 네. 의외로 이것저것 했네요. 나중에 드랍 갈 때 계란말이 팬 들어가겠다. 어 그런 게 있어요? 아, 나중에 뭐 선물 들어갈 때 계란말이 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란말이 팬 계란말이 해봤대. 계란말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계란말이 팬을 찾아가지고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분명히 들어가요 제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자, 이거는 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차피 이럴 기회가 없어요. 살면서 페이커한테 팬 뒤집는 거 가르쳐준다? 없어요. 이거 잡아봐요. 이런 느낌. 대충 알겠죠? 근데 여기서 당기면서 스냅을 싹 주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오,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어, 느낌 알았죠? 네. 이상한 배추들. 금방 터득하는군요, 역시. 아, 네. 됐어요? 그 뭐죠? 아, 여기 기름이 묻었어요. 아, 그 괜찮아요. 그 천장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천장 시켜놨어요, 지금.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군요. 야, 아뜨. 어!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인데 앞치마 풀어진 거 알죠? 네? 앞치마 풀어진 거 알아요? 본인 앞치마 풀어진 거 못 느꼈어요? 안 풀어졌는데요? 뒤에. 묶여있는데? 전혀 안 묶여있어. 묶어드려요? 됐어요, 됐어요. 어, 맛있겠다. 이거 식기 전에 빨리 먹죠. 알겠어요. 식기 전에 빨리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해야 될. 네. 네. 아, 이거 다, 이거. 이거 싸요? 싸시면 돼요. 네. 진짜 많이 넣었네요? 배고픔을 표현한 건가? 그리고 김발을 집으면 안 되고, 얘를 집어야 조금 더 쉽습니다. 이 월남쌈. 아. 네, 월남쌈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쌓이기만 하면 돼요, 실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둘러싸인 게 하나 나오면 끝이에요. 망했어요. 이거 뭐야? 지금 뭐 되긴 했어요, 근데. 되긴 했어요? 네. 유지가 돼요? 아, 유지는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아. 그걸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잠깐만, 이거. 네. 다시 파악해야 돼요. 지금 그 제육볶음에 대한 과욕이 빚어낸 결과예요, 이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어야 됐어. 그거를 위에를 싸가지고 아예 그냥 더 말아버리던가 지금 뚫린 부분을 싸가지고 더 말아버리던가 네.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던가. 아 그건 안 돼요.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출동. 형 구해줘. 아치야 나도 잡혔어. 저는 각이 나와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뭘 먹네요. 아 얘가 자꾸 탈출해가지고 네. 뭘 자꾸 먹네요. 그거 할 수 어, 됐어요, 있어. 근데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그냥 마부장. 뭔가 됐어요. 됐다고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됐어요. 됐어요. 저는 진짜로 됐어요. 저는 진짜는 네. 아니지만 됐어요. 가짜로 됐어요? 네. 네. 나름 됐어요. 나름 됐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기만 하면 되긴 돼요. 음식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완전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와, 이게 나도 마를 거야. 지금 저는 약간 이런 상태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저는 와플 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됐어요. 됐어요? 어머, 그렇게 먹어도 돼요? 좋아요. 그건 약간 페이커 스타일의 오픈 와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맛이 중요한 거니까. 그쵸. 오, 그렇게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 좀 박사님 머리 같은데? 박사님, 누구요? 근데 이거 앞면을 보시면은. 네, 앞면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돼요. 네. 네. 이거 원래 싸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뒤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쁘긴 하네요. 네. 아, 이거 썸네일 나왔다. 그죠, 썸네일. 썸네일. 이거 좀 치우고. 거기 하고 따봉만 하면 지금 무조건 맛있어 보여. 각 재는 거 봐. 따봉. 요거를 그냥 먹긴 힘들기 때문에 요거 칼로 절반 정도만 자를게요. 자르는 거 이거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얘가 안 괜찮대는데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걱정하지 마. 와플이가. 미안해. 와플은 이미 죽었어요, 아까. 자, 이제 더 멋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단면이에요. 뇌정지. 어느 쪽 방향으로 넣어야 되지? 뇌정지. 생각 중. 생각 중. 어떻게 해야 이쁠까? 생각 중. 오. 짜잔. 하나 더. 아, 지금 배가 고파서. 아니, 먹으려 그랬어, 지금. 살짝 멈칫하면서. 먹어도 되나 생각했어, 머릿속에서. 됐다. 네. 짜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요거 이제 준비해놓은 거 좀 이따 먹으면서 짧게 또 얘기하고 페이커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5분 있다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